신비주의 유지하는데 여전히 인기 탑이라는 신기한 연예인 박효신. 방송도 안 하고 광고도 안 찍고 미디어도 최소화했는데 유재석도 본 적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고 본업인 앨범 활동이 잦은 것도 코스피야. 아닌데. 돈 많아도 불행함. 근데 돈 없으면 돈 많은 애들 안 불행한 것까지 불행함. 가끔 활동하면 여전히 인기가 개 많아서 신기하다고. 퇴근길인데 인파가 빽빽하다. 미쳤다. 이거 콘서트 아니고 그냥 유료 팬미팅이래. 미쳤다리. 코어 팬덤도 그냥 미친 듯. 대체 어떻게 유지하는지가 의문이다. 그것은 바로 외모에 있다. 박효신의 외모. 누가 박효신을 40대 중반으로 볼 것이야. 맞지? 아, 40대 초반으로 볼 것이야. 누가 박효신을 40대로 볼 것이야. 안 늙잖아. 잘생겼잖아. 같이 엮이는 동년배 남자 솔로 생각하면 더 신기하. 대중성, 팬덤, 성비, 밸런스 전부 좋은데다가 유입은 꾸준한데 유출은 거의 없는 구조. 아, 출구가 없는데 입구는 있지만 출구는 없단다의 예시가 박효신이라는 거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요소를 다 갖추고 있죠. 예. 뭐 범수 형이나 어리 형이나 노래 부를 때 정말 기깔나게 하고 하죠. 하지만 정말 궁극적인 그 가치, 좋은 와꾸에서 좋은 노래마저 나오고 있으니 예. 어쩌겠습니까? 해낼 방도가 없는 것이죠. 예. 거기다가 자기 관리도 뛰어나가지고 가수라는 이제 본업이 너무나도 확실한 예. 그런 클래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얼이나 저기 김범수 같은 경우는 이제 앨범의 수록곡들이 대부분이 굉장히 고음과 화려한 테크닉을 많이 들어간 그런 노래들이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에이징 커브가 왔을 때 그것을 예전 전성기만큼 구사하지 못할 때가 많죠. 하지만 박효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노래의 80%가 발라드 계열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오래 갈 수 있는 거죠. 예. 장관이 뭐라 그랬는데 왜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왜 싸워요? 박효신 씨가 잘생긴 게 아니라고. 에? 아, 채팅 뭐하고 그러는데 볼게요. 있어봐요. 자적자적. 무슨 외모야? 잘생긴 게 최고는 아니지. 잘생긴 건 아니지. 박효신 상영 좀 못 봤냐? 박효신 잘생겼다는 새끼 동태눈이냐? 아니 장관님 성형이라도 해, 이 병신 새끼야. 박효신 성형 전 알아놔도 거의 뭐 약간 하관이 거의 아기급이잖아. 성형을 했는데도 성형을 하고 나니까는 와꾸가 훨씬 살아났잖아. 어? 코도 오똑하고. 성형했는데 후천적으로 잘생겨졌다 그래서 후천적으로 이뻐졌다 그래서 그 잘생겨지기 위해 예뻐지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잘생긴 게 아니고 최고의 가치는 자연미남, 자연미인 이런 것만을 하려 그래. 이 자연괴물 새끼야. 어? 장관님 인생을 좀 삐뚤어지게 살지 말고 님이 박효신을 인정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의 대다수는 박효신을 인정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본인도 스스로 좀 인정할 줄 알아야죠. 이 자연괴물 새끼야. 성계가 낫지 씨바라. 성형하면 이뻐지기라도 하지, 잘생겨지기라도 하지.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언제적 그런 가치를 얘기하고 있어. 예. 대한민국은 본질을 잃어버리고 노골적으로 변한 지 한참 오래됐어요. 한 10년 전에 이미 그런 얘기 했으면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분위기겠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노골적으로 대한민국 분위기 자체가 변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이고 사세요. 흐름을 거스르려고 하면요, 예, 모난 돌이 정맞게 돼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양구, 예, 양구 근황. 이제 그 군인들이 많이 이제 온다는 그 양구. 대부분의 그 수요층이 군장병들이죠. 네. 이제 와서 군장병 우대 30%, 군장병 우대 업소 몇 퍼센트 해줘봐야 이제 의미 없죠. 예. 네. 너무 군장병들 가지고 해먹었어요. 얼마 되지도 않는 월급을 가지고 정말 짜치는 짓을 했어요. 군인이라고 군복 입었다고 군인이냐고 물어보고, 일반인들은 한 시간에 뭐 1,500원인데 군인은 막 3,000원 내게 하고, 그런 족같은 짓을 너무 얼마나 해왔습니까. 예, 양구에 계신 자영업자분들 장사 접으세요. 예. 뭐 나중에 후발주자로 들어가신 분들은 조금 뭐 억울하긴 하시겠지만, 코트야 이미지라는 게 워낙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전체 글로 볼게요. 코트의 결말, 노래하는 코트 씨 말라버리지. 예? 뭔 말이야? 노래하는 코트 씨 말라버리지. 지능 의심되네. 아.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은 카페 지를 떨어뜨리네. 예. 강제 탈퇴시킬게요. 채팅을 못하게 막아놔가지고 10개 이상 쏜 사람이 아니면 그것 때문에 약간 지금 이렇게라도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능욕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너무 개념이 없으세요. 병신새끼야. 예,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박효신 과거와 현재 판단은 알아서. 과거도 괜찮구먼. 코트야 바로 써줄게. 역캠의 현실? 뭘 봐? 뭐? 어, 역캠 현실 처음 봐? 갈갈이 그 박준영님 닮았네. 역캠 현실 처음 보냐고. 멋있게 봤네. 이네 다른 역캠들 그렇게 빨아봤자 방송 끝나면 다 이렇게 생겼어. 갈갈이 닮은 그 박준영님 맞지? 넘어가겠습니다. 침착맨의 일진설에 설마 마절로 침착맨 일진설에 박차를 가했던 움짤. 아 표정 오 표정 살벌하다. 왜 이런 거야?
카메라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하는 중. 포스 지리네. 일진맨. 잘생겼다 근데 진짜. 이말년 일진선 사실인가요? 현지 빵셔틀을 취재해본 결과 이말년 사진만 봤는데 오줌을 지르면서 근처 편의점에서 전자레인지 30초 데운 소세지 빵과 시원한 스콜을 사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는 병신 족밥이었어. 미주가 장원영을 보고 무의식으로 뱉은 말? 미주랑 미주랑 대기실에서 김혜원 네. 원영이가 나온 거야. 아 정말요? 미주가 이렇게 오더니 아 다 가졌다. 정말 여러분 그냥 우리 남자들도 넘사나면 그냥 포기하잖아. 아, 너무 멋있다. 아니 그 진짜 인정은 아니다잖아. 인정은 인정이야. 인정하는 거야. 아니 저기 미주랑 대기실에서 김혜원 네. 원영이가 나온 거야. 아 정말요? 미주가 이렇게 오더니 아, 다 가졌다. 딸 낳는 방법? 아 마지막 그 마무리 멈추면 안 된다고. 아 마무리 후에도 계속 그러면 이제 거기서 뭔가 에? 유사과학 어 아 샘카스 씨발 지리네. 오 근데 안경이 나랑 똑같은 안경이구만. 치마 입었노. 아 근데 사진 아 이거 글 제목은 왜 아이브 뉴진스인데. 국내 버튜버 인기순위 이세계 아이돌 17,000명이 DC인사이드에서 투표했네요. 와 나는 한 명밖에 모르겠어. 그 언니야 나랑 놀아. 그분 그 목소리가 진짜 지리더라. 이거 언니야 나랑 놀아. 나랑 왜 안 놀아. 나랑 놀아. 목소리 너무 귀엽더라고. 이분이 비찬님인가? 예. 네. 이거 하나밖에 소비 안 했어요. 어. 코트야. 이게 뭔데 싶더가. 아니. 뭔 근찬이요. 그러니까 이게 쇼츠 넘기다가 저게 나왔는데 목소리가 너무 귀여운 거야. 그래서 어, 뭐야 이거? 그리고 이제 봤는데 타고 가보니까 이제 그 버튜버분이 목소리가 너무 귀여워갖고. 옛날에 진짜 귀여운 목소리의 최강자는 그 여대생님 상어송 어 이거 지리잖아. 이거를 딱 보면서 바로 상어
지금부터 잘하고 도망치고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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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상어 짜리네요. 예, 조회수가 150만회입니다. 예. 그렇다고 합니다. 오줌 사러 갔어요. 갑자기 이 틀어놓고. 그리고 여대생님 네. 그 노래도 코치야. 그 상어? 그 노래 있잖아. 상어? 뭔가요? 상어. 남극 상어. 아 남극 상어가 남극 남극 탐험. 남극 탐험 쳐봐봐. 여대생. 이거네. 목소리 좋잖아 이분. 여대생님이 지금 버튜버로 활동했으면 좋았을 텐데 진짜 시대를 잘못하고 났어. 어 목소리 하나는 먼 근대생이요. 어 귀엽지 않아 목소리? 상어송 불렀을 때? 그치? 그때 덕후들이 꽤나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최고 존엄은 국내 최고 버티버는 이세계 아이돌. 아니 그리고 내가 최근에 아프리카 그 방송 리스트를 봤었거든요. 구라가 아니라 버티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요즘 그 버티버 확실히 열풍이긴 한가봐. 얼굴 안 까고 방송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의 심리가 좀 묻어나왔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어떤 제2의 어떤 부캐를 활동하고 싶어서 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정말 많더라 버티버. 나 깜짝 놀랐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근데 이렇게 얼굴을 안 까시는 얼굴을 안 까시는이라기보다는 아무튼 그 자캐로 방송하는 이런 버튜버 분들한테 뭐 그렇게 얼굴이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나는 아니라고 봐. 뭐 그거 편견이지. 얼굴을 까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그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사람의 심리가 근데 또 예전에 이제 얼굴이 좀 못났지만 목소리가 그러니까 얼굴이 좀 못나고 피지컬이 좀 별로지만 목소리가 진짜 이쁜 경우는 버튜버로 충분히 가능하긴 하지 진짜로. 그러니까 그 인터넷 방송의 기존의 어떤 허들이 외모도 갖춰야 되고 거기에 대해 조금씩 더해지는 이제 그 캠빨로 인해서 뭔가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건데 거기 이제 그거는 아예 배제하고 외적인 부분은 배제하고 자켓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목소리로 목소리만 돼도 되니까. 그리고 버티버가 최고 장점이 진짜 최고인 게 편하긴 해. 얼굴을 안 까도 된다는 점에서 그냥 솔직히 안 씻고 빤스 바람으로 해도 돼 진짜. 정말 방 더럽게 그냥 졸라게 어질러 놓고 그러고 해도 돼. 코트야 제가 아는 버티버 있는데 그냥 방구 소리 좋대. 네. 와 진짜 와 개 많아. 그렇게 많아? 하루 만에 접은 그 버티버가 없네 그걸 맨. 넘어가겠습니다. 5만원권 얼굴 후보 10위. 아니 근데 이미 심사임당이 됐잖아.
동거녀 이 정도면 정변 아니냐? 아 고양이? 개씹 역변했네. DJ DOC 그 아저씨 닮았네. 이재용인가? 어. 아 정재용인가? 어. 이재용은 삼성 회장이구나. 지하철 그 단소살인마 존나 유명했죠. 근데 이분이랑 진짜로 붙었던 8년 전에 이분이 이분이라고 하네. 야 신고 후에 역무실에서 대기 중에서 더 험악해졌었던 현장이 있었다. 알고 보니까 저 할아버지 전과 22범이래. 와 이 아저씨 이때 진짜 좀 뭔가 팩이 쩔었는데 어 허리춤에 손 올리고 하! 막 이렇게 할 때 좀 멋있었는데 그러다 진짜 한 대 맞아가지고 때렸어 지금! 안 때렸어! 이랬잖아. 해운대에 들어오는 1조 3천억 원짜리 건물 조 단위가 넘는다고? 아 이 건물 센텀시티에 남아있는 금싸라기 땅을 미국 부동산 개발업체가 매입해서 1조 3천억 원을 들여가지고 74층짜리 고층 빌딩을 지을 예정이라고. 그려요? 완전 금싸라기 땅이구만. 야무지네. 유튜브로 돈 맛본 우크라이나 와이프가 펑펑 울어버린 이유. 유튜브 채널 잘 됐나보다. 여보 우리 이번에 광고했던 돈 들어온 거야. 돈 가져왔어. 하고 싶은 거 없어? 뭐 하고 싶으세요? 우리 좀 기부할까? 이거 다 우크라이나. 와 야 돈을 못 벌어서 기부를 못 했었다고. 기부가 하고 싶 너무나 하고 싶었는데. 전쟁 곧 끝날 거야. 야. 어우 이제 이 채널 진짜 잘 되겠다. 최근에 이제 출산율 때문에 대한민국이 아주 난리 났는데 헝가리에서는 저출산 해결법을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결혼 시 4천만 원 무조건 대출해준다. 자식이 한 명이면 이자 면제해주고 두 명이면은 대출금 반액을 탕감해준다. 세 명이면 전액을 탕감해주고 네 명이면 평생 소득세를 면제해준다. 와 졸라 후한데? 참고로 한국의 저출산 예산이 연간 30조입니다. 이민이면 되지 않냐라는 말에 헝가리 총리의 일침. 우리는 이민자의 아이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헝가리 아이들이 필요하다. 크으, 좆된다. 야 헝가리 총리 말 진짜 잘한다. 헝가리 아이들이 필요하대. 이거지.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그대로 지키고 유지하고 어? 우리 백의민족을 그대로 유지시키자라는 것. 이 종의 어? 다양성이 아니라. 야 이거지. 이게 정치지. 야 씨발 비교된다 비교돼 정말. 우리나라 현 우리나라 상황이랑 맞지? 아 씨발 정말 성렬이 형 뭐하는 거야? 어? 저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여성가족부터 빨리 폐지하고 헝가리 따라갑시다.
아 이번에 그 처음처럼 모델 바뀌었죠? 한소희로 바뀌었는데 금주 선언을 급취소했다고? 어 처음처럼? 이건 문제가 있네. 아이고 키우던 개가 실종된 지 10일 만에 온 편지인데 목줄과 익명의 편지 한 통이 돌아왔는데 너희 개가 토요일 밤에 우리 집 쓰레기를 뒤지다가 총에 맞아 죽은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개는 고통받지 않았고 나에게 재미를 한 것도 아니다. 카운티의 목줄 고정법을 준수해서 더 이상 내가 너의 애완동물을 쏘지 않게 해다오. 이건 못 참지. 이건 좀 아무리 동물을 사랑한다 그래도 이건 좀 예. 상처가 아무리 크다 그래도 이건 좀 예. 야, 너 나한테 여서 받을래? 얘야. 와, 이쁘다. 해 줘. 어떤 애야? 안 받는댄 걔가. 근데 여자 사람 친구를 만들면 좋은 점이 또 이렇게 여소를 해줄 수 있겠다. 주선자처럼 해가지고. 걸그룹 본인 인생 초고점 찍었던 레전드 짤몽 코첼라 로제. 한양대 축제 제니. 멜론 뮤직 어워드 지수. 연말의 조이. 그만해 씨발라마. 이승우 퇴장당했어요 K리그에서. 어유 승우야 이건 아니죠. 아이씨 선수 생명 끝장낼라 그랬네. 이거 큰일 날 뻔했다. 다이렉트 퇴장당했대요. 발목 조직이. 헐. 임영웅은 주제 파악 좀 해야 된다. 와, 콘서트 티켓 접속 대기 중 대기 인원 33만 명. 예상 대기 시간 92시간. 미쳤다. 임영웅은 주제 파악을 너무 못하는 것 같다. 왜 주 경기장에서 안 하고 체조 경기장에서 하냐. 본인 주제 파악 좀 제대로 해라. 자기 객관화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아. 나 포함해서 이럴 때만 효녀들이 아직도 울고 있어. 팬층이 구매력이 센 연령대인데 그 팬의 자녀들도 경제력이 갖춰진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한국 가수 중에 티켓 파워가 원탑이라고. 근데 자꾸 자기 주제 파악 못하고 조그만 데서나 콘서트하고 예매 0.5초 컷나고 효도해보려고 웃돈 주고 안표까지 사가고 콘서트한 장소에 마칠 때쯤 가보면 엄마 데리러 온 자녀들이 드글드글하다고. 온 세상이 임영웅이다. 이 정도면은 지린다. 그래서 유명한 노래가 뭐 있는데 너 이렇게 무례하니? 근데 나도 몰라서 뭐라고 못하겠다. 존 존스가 이번에 이기고 나서 10일간 이기고 나서 인터뷰했나요? 10일간? 몸 좋지 좋은데 내가 뭐 그런 몸에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니고 티아고 산토스도 몸 좋았어. 그리고 그 뭐냐 비포 벨포트? 기억나? 근데 말이지 바디빌더도 아니고 격투기는 몸을 하는 게 아니야. 사자와 소의 차이가 뭔 줄 알아?
둘 다 덩치도 크고 똑같이 위협적이지만 큰 차이점이 하나 있지. 사자와 달리 소는 사자와 한 곳에 있길 원하지 않거든. 하지만 나는 오늘 이곳에 이 경기장에 실흘간에 함께 있기를 간절하게 원했어. 스파링하다가 약한 부상이 있었는데 오늘 몸놀림이 평소같이 좋지 않았다. 경기 빨리 끝내서 다행이긴 한데 발가락 테이프에 문제가 좀 있었어. 좀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UFC가 자기네들이 이제 공인한 그 테이프를 내 발에 감아버렸어. 그래서 난 내가 쓰는 거 아니면 너무 끈적거리고 느낌도 별로라서 그것 때문에 잠시 조금 신경이 쓰였다. 사람들은 잘 몰라. 나 원래도 힘 존나 세고 나하고 싸운 라이트 헤비급 선수들 하나같이 했던 소리가 뭔지 알아? 존 존스 겉보기랑 다르게 힘이 지린다. 그런 내가 근육도 더 붙고 이제는 파워리프팅도 하고 힘 기르는 데 집중을 해버렸어. 장담하는데 말이야, 지금 헤비급 통틀어서 내가 가장 힘센 선수 중 하나일 거야. 나보다 벤치 더 들 줄 알고 이런저런 힘재랑 더할 줄 아는 선수들 있겠지만 걔네들은 나처럼 싸우지도 못하지. 다음 경기에 내 모습은 지금보다 훨씬 강할 거고 더 발전해 있을 거야. 미오치치도 벌써 생각이 잘못됐더만 나보다 무게를 더 칠 수 있고 근수가 더 나간다고 해서 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오. 앞으로의 존 존스는 더욱더 이기기 힘든 존재가 될 거다. 내 모든 걸 쏟아부어서 미오치치와 싸울 거야. 챔피언 라운드에 들어가기 전에 죽여버릴 거야. 와, 그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해요. 은간우가 경기 끝나고 트위터로 존스야 축하해, 진짜 헤비급의 왕이 이러던데. 그 새낀 그냥 푸시야. 예, 빅 푸시라고. 근육 씨발 그렇게 주렁주렁 쳐달고는 겁쟁이 같은 년. 원래는 존 존스 실간이 아니라 존 존스 은간우였죠. 예. 또 은간우가 무릎 회복 시간이 필요하다 해서 1년 정도 쉬었고 이후 올해 다시 둘 경기를 추진했는데 UFC랑 서로 싸우다가 계약 파트로 둘 경기가 취소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실간이 경기를 수락했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이건 넘기겠습니다. 이제 존 존스 같은 경우 이제 밸런스형 캐릭터라고 볼 수 있고 은간우는 이제 그냥 빠따 원툴, 예, 그냥 힘 몰빵 캐 같은 느낌인데 둘이 붙는 거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저도.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빅 푸시가 돼버렸는데 올드 펌킨 푸시가 돼버렸네요. 아쉽네요. 나 얼굴 왜 못 잡니? 됐다. 됐어. 나 얼굴 왜 못 잡네? 왜 이러냐? 아까 이거 밥 먹방 할 때 싹 다 원상 복귀시킨다. 각도도 좀 올려야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맞아, 먹방 한다고 이제 원상 딱 좋아요. 위로 올리려면 위로. 그렇지. 표시를 좀 해놓으면 좋겠다. 화이트 그런 걸로 저 마카 같은 걸로 갑시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연애 현상. 잘생기거나 예쁘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묻혀버리는 일종의 이성교제라고 빈부격차 만들어진다. 뭔 개소리야. 인싸들이 이성교제를 독점하는 현상. 인싸들은 인싸들끼리 만난다, 끼리끼리 만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어떤 그 종의 다양성이 없다. 이쁜 여자와 못생긴 남자, 또 잘생긴 남자와 좀 핫타치 여자 이렇게 만나는 경우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 그런가요? 아니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뭔가 낭만이 있을 땐 있었지.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SNS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이 눈이 높아지고 또 이제 뭔가 데이터라는 게 쌓이는 거지. 인스타를 돌아다닐 때 나랑 외모 티어가 거의 동급이라고 생각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뭐 이를테면 친구도 있을 테고 전혀 타인도 있겠지. 이쁘네. 근데 나도 저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되는 이제 그런 자신의 라이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들이 사귀는 남자친구의 수준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 저 정도가 되지 않으면 만나지 않아야겠구나
뭔가 이런 생각이 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 어 남자고 여자고 아니 남자는 애초에 눈이 높았고 여자들이 좀 눈이 높아졌다 남자를 보는 눈이 어허 어, 맞는 얘기 같기도 하다 어 남자도 이제 상향 평준화가 좀 필요하다 SNS 데이팅의 발달로 인해서 외모와 돈이 많은 소위 인싸들이 연애의 대부분을 독차지하는 연애 빈부격차가 생겨버렸다고 함 미국의 연애 빈부격차는 세계에서 빈부격차 가장 심한 베네수엘라 수준이라고 괜히 커뮤니티에서 전자 인싸들이 다 독차지한다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맞아 이제 잘생긴 사람들이 이제 남자가 화장하고 뭐 이러는 거는 이제 뭐 게이 소리 듣지 않잖아 이제 그죠? 맞아 이제 좀 뭐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이거 좀 보여줄게요 이 모습에서 이 모습으로 3초 3초가 첫인상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첫인상을 위한 자기관리 첫 번째 선 정리 이렇게 눈썹, 헤어, 라인, 수염, 손톱, 발톱, 코털 최소한의 체중관리와 운동 운동하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냥 빠르게 걷기, 좀 덜 먹기 그거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채팅창지에 니은 유닛의 나는 좀 꾸며라 하는 거 보면서 여러 가지 시도해 보는 것도 렌즈 한번 끼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자기한테 잘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좀 찾고 잘 만든 미용실까지 만난다면 진짜 좋거든요 자기랑 얼굴형이 좀 비슷한 연예인이 있다 너무 좋은 레퍼런스라는 생각이 들고 화장입니다 아니 진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백화점 1층이나 2층에 있는 화장품 매장 거기 가면요 자리에 앉혀놓고 색상 비교를 얼굴에다 발라주면서 해줍니다 인생 파운데이션 만나면 진짜 시간 아끼고 돈 아끼는 거야 지금까지 제이 희성이었습니다 이 모습에서 이 모습으로 맞아 남자들 이 정도만 꾸며줘도 됩니다 얼굴에 분칠하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갑니다 눈썹 정리 코로 피부 세정도 입말 조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풀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약발 야무지네요 아 감사합니다 응우님 고맙습니다 입벌 고개 감사합니다 앰플 타다 로션 살짝 선크림 입만은 선택 아닙니다 필수로 쿠션 푹 찍었다가 살짝 덜어주시고 눈꼬리 옆에서부터 턱까지 스르륵 내려와주세요 그리고 안에 채워 넣어주시고 남은 걸로 턱이랑 목이랑 이어주시면 됩니다 코에 모공이 넓은 사람들은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려주면 커버가 잘 됩니다 이마는 비 좀 나온다 생각하고 와이퍼 3단계 이제 너무 치지 말고 눈두덩이로 마무리해주세요 아 붓은 가오선에서 안 쓸라 했는데 한번 쓸게요 파우더 이마 눈가 코 이렇게 해야 기기름 안 생기고 주름에 화장품이 안 낍니다 아 이거 한 번 더 쓸게 이 쉐딩을 해줘야 화장한 티가 안 난다 이 말이에요 턱까지 밑으로 싹 기름 터주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눈나루 쪽이랑도 한 연결해주세요 코벽 아래에서 위로 한 쓸어줬다가 그대로 눈까지 이어주시면 됩니다 쉐딩은 티가 나는 순간 인생 조지입니다 립밤은 발색 살짝 되는 놈으로다 어우 어렵다 형이 남자 관리하는 법 알려줘 수염부터 밀자 쉐딩제 수염에 바르면 수염이 말랑말랑 달밀린 끄매 눈나버리 대하고 선클렌 재충 방법 거품 묻은 렌즈 물기 닦고 로션 하나 둘 셋 넷 발라줘요 좋게 코털 정리하고 눈썹 다듬기 또 아이브로우 눈썹 빗어주고 눈곱 채워주기
또 똑같이 눈썹 완성 토너 선크림 골고루 발라주기 잘생겼구만 머리띠 빼고 이제 머리 해야지 핀토닝 척점 젖은 머리에 발라주기 가르마 바르면서 말려주고 핀으로 볼륨 만들어주기 핀토대기로 시컬 말자 머리를 덜 말려내 해 괜찮으니까 댐춘 립밤을 쓰 쩝쩝 끝 형이 남자 오랜만에 비포 앤 애프터 한번 찍어볼게요. 억잡하게 안 하고 오늘은 좀 간단하게 네. 씻고 왔고요. 저는 스킨 애플 크림손으로 이 정도면 발라도 괜찮은데 사무실에 히터가 너무 빵빵해서 선크림 100탁 없는 걸로 바르고 머리 갑니다. 일단 먼저 잘 말려주고 웨트웨어 많이 하는데 토마드는 손에서 먼저 녹이고 물 묻혀주는 게 바르기 편하더라고요. 스프레이까지 그다음에 톤업 선크림 발라주는데 선크림 바르듯이 너무 많이 바르는 것보다 저처럼 투명한 선크림 앞에서 먼저 바르고 이걸 얼굴 가운데 부분만 가볍게 발라주면 훨씬 자연스럽다는 거. 다크서클 크림으로 좀 가려주는데 요거 컨실러 이런 거보다 티 많이 안 나고 좋더라고. 뭔가 허전해. 이거 눈썹만 좀 긁히. 최근에 콘텐츠 특히 다 날려먹어가지고 귀찮으면 문신하세요. 보니까 시간은 7분 걸렸고 요 정도 차이. 가벼운 약속 있는 날이 요렇게만 많이 합니다. 메이크업이 어렵다면 이제 톤업이나 다크서클 정도로 한번 시작해보면 어떨까. 안경은 쓸까요 말까요? 오랜만에 비포 앤애프터 한번 찍어볼게요. 억잡하게 안 하고 오늘 이런저런 영상들을 좀 이렇게 보니까요 예 여자들도 관리를 저렇게 하는 남자가 훨씬 더 매력있게 느껴지겠네요. 예. 왜냐면 여자들도 약간 보상심리가 있거든. 내가 이렇게까지 꾸미고 이렇게까지 이쁜 옷을 입고 이렇게까지 이쁜 머리를 하고 다니는데 남자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씻고만 나와. 여자 입장에서도 저렇게 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꾸미고 나오는 저 남자들이 훨씬 더 좀 더 맘에 들 것 같아. 그지? 꾸미는 사람이 더 좋은 거지. 아니 근데 지금 봤던 외모 중에 잘생긴 사람이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못생긴 사람이 관리하는 모습도 있었잖아. 그러니까 관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죠? 여러분들? 코트야. 여자가 얼굴에 토닥토닥 분칠하는 남자를 오히려 좋아. 그건 남자들의 전적인 그냥 전적으로 남자들 생각이고 여자들은 코트야. 나를 만나러 나올 때 나를 만나러 나올 때 진짜 좀 조금이라도 좀 꾸미고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 거지. 저런 노력을 통해서 나를 보기 위해서 이만큼 너도 시간을 들였구나. 이걸 가지고 어떤 코트야. 여자가 10개야? 안 그래. 이런 비행신 밥 먹고 나서 둘이 쿠션 팩트 두드리고 있어봐. 아, 그 좀 뭔가 좀 이제 그 뷰티 쪽에 남자가 또 관심도 많고 그러면은 같이 뭐 저 뭐야 그 어디지? 그 이니스프리냐? 그런 데 같은 데 들어가갖고 같이 뭐 화장품도 좀 같이 고르고 뭐 손등에다 이렇게 몇 번 바르고 자기는 이게 어울려 이러면서 같이 이렇게 좀 하고 좋잖아. 그러면 되잖아. 상상마에 족 같다고? 지랄. 근데 만나는 여자가 내가 진짜 제대로 꾸밀 줄 알고 꾸며지면서 달라진 나에 대해서 주변에서 반응이 막 와. 야 너 뭐냐? 존나 달라 보이. 야 너 왜 이렇게 잘생겨졌냐?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들어. 그러면서 자존감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내가 만나는 여자친구의 외모가 월등히 높아졌어. 이 정도 수준이 돼야 이제 만족이 돼. 진짜 이쁜 여자친구 만나면 그저 그런 노력 안 할 거야, 여러분들? 노력하지 않을까? 아, 저요? 저는, 야, 씨발, 내일 모레 이제 마흔이야, 나는. 코트야, 너 시청자 평균 얼굴 봤잖아. 예능 가르쳐도 부정한다. 나는 내일 모레 마흔이니까, 여러분들. 나 서른일곱이야. 근데 이제 와서 내가 컨실러? 붓질? 그냥 있는 대로 살 거고 나야 뭐 그냥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들. 예 나야 알아서 할 거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무래도 좀 젊잖아요 그죠? 20대 초반에 중반들이 많을 것 같은데 좀 꾸미고들 살아 비영신 새끼들아. 예 어떻게 아무런 외적으로 아무런 준비도 안 하는 나랑 외모 배틀해 갖고 이렇게 개발릴 수가 있냐? 나 진짜 코빡이들 정말 나 진짜 이거 진짜 얘기하고 싶어. 조금이라 저런 거라도 보고 좀 꾸미고 여자친구도 만나고 해봐. 그냥 형으로서 하는 얘기야 어떻게 보면.
아 외모 배틀 하자고? 오케이 돌아오는 수요일 날 하자. 수요일 날 붙자 얘들아 알았지? 다들 외모 준비 제대로 하고 와. 수요일 날 붙자. 서로 자존감 많이 뺏어보자 알았지? 넌 뒤졌다 이제. 넌 뒤졌다라고? 헐 설마 무신사에서 옷 사입고 무릎내를 뿜뿜 뿜겨볼 생각이야? 멋진 놈이네. 설마 너 비버샵 갈 거야? 설마 너 아이비리그 컷 할 거야? 설마 너 컨실러 할 거야? 설마 너 눈썹 다듬을 거야? 비영신 새끼들 멋진 우리 형 개보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설마 너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어, 나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니네 이겨. 대부분 나보다 외모들이 핫타치였어. 이거 진짜 과학적으로 밝혀졌어. 덤벼봐. 자작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자작자가 얼마나 과학인지 우리 코순이들한테 보여줄게. 내가 방금 뭘 본 거지? 이글 존나 더럽다 진짜 씨발. 대학 여자 동기 자취방 놀러 갔는데 꼬불꼬불한 털이 보여서 설마 수세미 털인가? 해가지고 얼른 두리번두리번 거리다가 주머니에 넣고 그러고 집에 왔대 씨발. 아 존나 더러워. 여자랑 아무런 접점이 없는 새끼니까 그런 걸 주머니에 넣겠지. 개더러워. 아우씨. 이마트 최고 히트 상품 인정. 이거 은근히 튼튼하더라. 호아킨 피닉스 근황 조커 2. DC의 역작이다. 걔 망작만 만들어내다가. 아, 이 아서 플렉을 또 내년쯤에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키오스크의 안 좋은 단점. 이분 시각장애인 분이잖아. 키오스크가 말만 할 줄 알았어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치가 아무것도 없다고.
이거 좀 무섭다. 그리 이거 키우던 소가 소를 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 묻으려고 하는 거네. 이상하네. 아, 코스트코에서 고기 샀는데 비계랑 살점이랑 이렇게 차돌박이 원래 저런 건데 왜 저런 걸 다 빼냐고 댓글창 난리나. 라면 정식? 우와! 찜닭을 준다고? 라면 정식을 시켰더니? 미쳤네. 시추 특징 궁금해. 내가 시추에 대해 편견이 되게 코트야. 심했거든. 라게이코는 라면 짧아서 긴장 중. 어. 시추가 멍청한 새끼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시추들이 마음 표현을 잘 안 한대. 별명이 있는데 할머니계라고. 조용하고 착하고 아무것도 표현 안 하고 1년에 우리 센터에 많은 견종의 문의가 오는데 제일 문의가 안 오는 견종이 시추다. 살펴줘야 된다. 왜냐? 아픈 걸 엄청 잘 참는다. 시그니처인데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똥을 먹는다고. 근데 이 똥을 잘 못 끊는다고. 담배 같은 걸로 생각하면 된다. 활동량은 다른 견종에 비해서 현저히 낮고 동네 한 바퀴 정도면 된다. 키우는 난이도라는 게 없다. 방점. 똥은 못 끊는다. 너무 착한 바보입니다. 착한 사람들이 키워줬으면 좋겠어. 똥을 엄청 잘 먹나 보다. 여자 노약자만 주로 팼던 황영우. 에휴. 전 여친들이 엄청 문의를 많이 했더만. 야, 너도? 나도. 너도 맞았어? 나도 맞았어. 와우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로 해야 되는데 와우 빡빡이 친구들 제대로 모르고 흉내냈구나. 빡빡이 아저씨야를 빡빡이 친구들이라 그랬네. 오우 귀여워. 오우 귀여워.
아 이런 애들한테까지도 저런 질문을 하는 방송가 놈들은 아무리 장난이고 한다지만은 저것도 하나의 갈라치기란 걸 왜 모르나? 어? 왜 저런 어린애들한테까지 뭐 남 데이트 비용 가지고 토론하게 만들어? 싼 것들아. 어. 물론 대본이겠죠. 박수현 아나운서는 방송하시면서 박수현 아나운서를 긴장하게 만든 사람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페이커 선수. 오~ 게이머 페이커 선수인데 제가 평소에도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약간 축구로 치면 메시 정도의 우상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선수거든요. 당시에 너무 떨리는 거예요. 떨려서 지금 다시 제가 방송을 했더라면 게임 아이디라도 어떻게 좀 교환을, 진출을 걸면 안 될까 물어봤을 텐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너무 아쉬워요. 저에게 마치 BTS 같은 존재거든요. 그 정도로 좋아하는 분이군요. 아쉽네요. 게임할 때도 와 오징어 젓갈보다도 T1이 중요해. T1의 진심이네. 와 아이고 우리 삥강이가 1000개. 혹시 약발 몇 시 예정인지 알 수 있을까? 금방 할 거야. 거의 다 밀었어. 오휴 좀만 기다려. 사건의 지평선 윤아 누나 이마트송 불렀어요? 이 노동요는 2배속으로 들어줘야 제법 제맛이지. 2배속으로 들어줘야지. 어 뭐야 뭐 이런 영상 올려. 줄넘기 개고수? 설마? 우와 오호호 호호호호 오 귀여워. 오케이 요 정도만 봐도 될 듯 합니다. 끝. 오시 끝.